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치과의사 류성용 원장입니다. 치과의사 유성용입니다.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것을 편측 저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 치아가 없거나 아프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렇게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편측 저작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치아는 물론 얼굴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한쪽으로만 씹는 행위는 한쪽 턱관절에 무리를 주어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쓰면 쓸수록 두툼하게 발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한쪽으로만 씹는 경우는 저작 근육들도 자주 쓰는 쪽이 더 발달되게 되고 이는 뼈의 성장을 유도하여 결국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되어 얼굴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쪽의 치아는 음식물에 의한 자정작용 때문에 비교적 청결도를 유지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쪽은 음식물이 저류되어 플라그와 치석이 잘 생겨서 잇몸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쪽 치아 또한 원래 자기 일에 두 배를 하게 되므로 결국 과부하가 걸려 교합 외상이나 치아 균열 등으로 치아가 더 빨리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오히려 양쪽 치아를 모두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편측 저작을 한다면 가까운 치과에 내원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때 원인 치료를 받아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습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류성용 원장이었습니다.